네, 아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이게 하스톤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게 뭐 이제 혼수를 둘 수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저는 좀 약간 혼수는 느낌으로 경기를 한번 제가 이랬으면 좀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죠. 일단 정거이 선수는 드루이드를 선택했고 최승호 선수는 마법사를 들고 나왔죠. 아무래도 최승호 선수가 법사를 들고 나왔던 이유는 주술사를 좀 노리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장면에서 예, 잠깐만 천천히 보여주시면 굉장히 여기서 정거이 선수가 심리전을 걸었어요. 이미 손에는 숲의 수호자가 있었고 서리바람서린과 숲의 수호자로 충분히 저 얼음 정력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발톱의 드루이드를 내서 변신을 한 이유는 이 물의 정령이 발톱의 드루이드 쳤을 때 그 다음 턴에 숲의 수호자로 이 물의 정령을 제거해서 피드를 계속해서 잡아나가렸던 생각이었는데, 여기에서 최세형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패가 너무 좋았고, 아 진짜 이 장면, 예, 여기서 만약에 파멸의 예언자가 죽지 않았으면 다음 턴에 바로 알렉스트라즈 나오죠. 여러분 마법사랑 상대할 때 이 상황에서 만약에 파멸의 현자 안 죽고 다음 턴에 알렉스트라자 나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죠? 진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 정거이 선수가 약간 좀 운이 좀 따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최승환 선수가 패배를 했고요. 두 번째 경기도 정거이 선수가 일단은 첫 손패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서리바람 서린을 뭐 일단은 다 제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드루이드는 이 급속 성장이 빨리 잡히는 게 중요한데 이 턴에 급속 성장을 바로 사용을 해주면서 보이시죠? 마나를 늘려놨고 손패에 있는 카드들이 조금만 천천히 보여주세요. 손패에 있는 카드들이 계속해서 3턴, 4턴, 5턴에 나올 카드들이 이미 손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카드가 계속해서 필드에 나가게 됐고, 반대로 도적 입장에서는 원하던 카드들, 뭐 앞서서도 이제 해설진들이 말씀하셨듯이 친구들은 다 나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가지짱 경매인이 안 나와서 필드를 계속해서 좀 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여기서 좀 천천히 보여주실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혼절을 하나 썼지만 여기에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본체를 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경기에서 최승환 선수는 정거이 선수가 나이런 사냥꾼이야를 들고 있다는 걸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저 8자리 가지짱 경매인이 저격을 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앞서서 경기에 나왔듯이 야생의 증표와 뭐 흑기사 이런 콤보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혹시라도 전쟁의 고대정이 나와도 나도 그 다음 턴에 혼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고 본체를 치는 판단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승환 선수가 원래 본인의 성향과는 좀 다르게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거나 전쟁의 고대정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고 결국은 전쟁의 고대정이 바로 다음 턴에 나오긴 했어요. 여기에서도 이 정거이 선수가 왜 고민을 하냐면 다음 턴에 가지짱 경매인과 그림자 밝기로 성견자로 계속해서 힐을 할 경우 어쨌든 간에 정거이 선수의 덱은 야생의 포유와 자연의 분배와 야생의 포유가 이런 콤보가 없는 덱이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다는 좀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모두 다 없앴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좀, 예,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했었고요. 어쨌든 첫 경기에서 일단은 이 최승환 선수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승환 선수가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3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대0으로 정거이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정거이 선수를 50만 명이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스스톤 선수, 우리 관객분들이 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3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마퓨리온. 네. 대위기입니다. 네. 고작 3세트인데요. 7전 4선제에서 이번 경기 그래서 원래 드루이드의 주적은 송패는 굉장히 잘 잡혔습니다. 네, 잘 잡혔고 일단은 드루이드 그 램프 드루이드건 뭐건 드루이드 상대로는 술사가 좀 상성이다. 이건 기본이죠. 예, 기본이고 물론 뭐 상성이라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고 대회에서는 특히나 드루들이 많이 이기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썬고의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법사를 마법사를 준비해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최승환 선수가 잡더라도 썬고의 선수가 냉기 그렇죠. 법사를 들고 나오면 정말 다음 경기가 어려워지긴 합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그렇죠. 네, 더욱더 열심히 최승환 선수가 경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승환 선수가 그리고 뭐 레이나드 흑마로 모든 걸 다 뚫었을 때 네. 상성상 좋아서 뚫은 거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나이런 사냥 분야가 이제는 앞으로 라겐나로스에 당하거나 네. 이런 일도 없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혈법사 탈로스를 가지고 가면서 휘둘러치기만 제 타이밍이 나오면 네, 또 이제 토템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서 네. 아, 저는 정고인 선수의 선택은 항상 옳은 느낌이에요. 예, 지금 굳이... 불꽃 토템 내는 거는 아, 예, 천벌이 있는데 드루이드는 네, 토템을 뽑는 게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오늘 좀 급하게 달리는데요? 급하게 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약간 최선수 스타일이긴 한데 예. 자, 여기서 천벌로 제거를 할까 아니면은 뭐 숲의 소자를 내갖고 그냥 침묵을 걸어버릴까. 네. 침묵 거는 것도 좋죠. 네. 근데 어쨌거나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히 주술사의 경우에는 공격력이 없더라도 뭐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천벌로 제거라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최승환 선수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4턴까지 왔고 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잡고 가야 할 카드 중에 하나가 숲의 소원자잖아요. 거의 휘둘러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데 이번 경기도 사실 그렇게 뭐 매끄럽지 않게 원래는 이 야수정령과 불꽃의 선택이 같이 쓰여야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 차라리 동전 내고 야수정령을 2턴에 그냥 쏙 쓰고 그 다음에 불꽃의 선택을 낼 생각으로 네. 예, 그렇게 플레이를 그쵸. 좀 전에 전 턴에 했으면 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또 마나 관리 때문에 3턴에 그냥 내고 뭐 그다음에 2가 딱 남잖아요. 그쵸, 그럴 때 예. 이제 불꽃의 토템 껴서 좀 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경기도 저라면 혼절이 한 장 넣는 덱으로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덱에서 흑기사나 네 흑기사나 흑기사가 있는 덱으로 한 번쯤만 부딪혀보는 게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필드 싸움.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쉽지 않은 네, 경기를 네, 하고 있고요. 여기서 동전 내고 아르거스. 예. 네. 예. 아 흑마나. 지금 네, 저. 네, 뭐 그래도 필드에서까지 깔아두고 어쨌든 바꾸기를 시작해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즉 두기 이하. 이하를 유지하면서 부딪히기로 하겠다라는 걸 컨셉을 잡았네요. 네, 어쨌거나 네. 네, 어쨌거나 필드에 한두 기라도 계속 앞서 나가야 돼요. 드루이드하고 할 때는. 그래서 드루이드의 경우에도 주술사하고 할 때는 좀 길을 쓰고 네. 네, 상대방 하수인들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런 다음에 정고의 선수가 다음 턴에 뭐 지식의 고대 정령 네, 이런 카드 잡으면 상당히 좀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랏빛 수호자를 황 내려는 생각이었는데 예, 여교사를 예, 근데 골렘이 예, 허수아비 골렘이 들어오니까 골렘을 내고 토템을 그냥 하나 깔까 하는 예, 네. 고민도 살짝 했었어요. 그쪽이 약간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필드 장악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판단이 저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네. 지금이 몇 턴이고 상대방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조금만 더 침착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네, 썬고의 선수는 또 네, 상대 최승하 선수가 또 역시 최승하도 마찬가지로 흑기사를 네, 손에 잡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지금 네, 도발 카드를 낼까 말까 또는 도발을 걸어줄까 말까를 놓고 고민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도발 걸고 변신 쓰는 것도 방법이고 일단 발톱 드레이드 한 장 그냥 도발 시켜놓고 변신해서 종자 잡고 네, 종자 잡고 네, 그리고 본체에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어디를 공격할 건지 자 보랏빛 네. 그렇게 잡고 네, 네. 여교사를 완전히 네, 제압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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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 성의 폭풍으로 죽더라도 네, 상대방 역시도 투자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술사 상대로는 일단 필드를 잡는 게 무조건 좋죠. 네.
얘가 나가면은 이미 한번 네. 네, 돌진으로 한번 쏠쏠하게 사용을 한 친구하고 또 예, 2대1 교환, 교환을 예. 시켜주는 거 역시 못하드나 1만원짜리 번개화살 예. 네, 번개화살과 대지 충격을 예. 믿고 던졌네요 이거는 예, 예. 야 그렇지 내가 바로 한스스톤 그렇죠 어? 예. 아 썬거이 표정 변화 절대 없는 썬거이가 웃었어요 네, 야 좀 예. 되는데 근데 이러면서 웃었고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썬거이도 저 드루이드로 하면서 저 급속 성장 같은 거 계속 초반 네.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야생의 집회 타이밍이 너무 좋죠 그 상대가 네, 1 데미지를 주는 카드를 네, 딱 체력 1만 남겨놓고 쓰고 있고요 누가 손이 있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이미 1대1 교환을 마쳤기 때문에 제 정거인 선수가 상당히 귀찮게 하고 있죠 오! 오 불정, 예, 부대장으로 이것이 바로 간트로! 예, 부대장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좀 아까웠거든요? 예, 불정력 딱 나와주고는 진짜 아직 몰라요 이제부터 최승화 시작되나요? 네, 예. 시작됩니다 가스스톤 이제부터 나옵니까? 자, 최승화의 가스스톤 하지만 휘둘러 치기 한 방이면 아직은 저희가 네. 좋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썬거이드 손패는 정말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드루이드 패가 살살 말라가고 있어요, 손패가 네. 반면에 네. 최승화 선수는 실제 상대적으로는 카드 패가 좀 더 카드가 있으니까 자 이거 카드 선택이백의 투머 커서비 골렘까지 예. 아르거스는 되도록이면 예, 두 장 이상이 깔려있을 때 사용해주는 게 만약 좋고요 만약 휘둘러치기가 있었으면 예, 빠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하죠 휘둘러에 다 죽거든요 그냥 바꿔주기로 변신까지 있으면 아 근데 또 예, 운명의 라그나로스가 또 나왔는데 카드만 뽑아보겠죠 예, 뽑아보겠죠 예. 카드 뽑아서 지식의 고대정령 같은 카드를 잡고 싶겠죠 자, 뭐가 나올까요? 일단은 그게 최선이죠. 썬거이 입장에서는. 와, 브레셀에. 야, 요게 이제 이게 허수아비 고대백이. 허수아비를 톡 쳐줘야. 허수아비. 아, 자, 갑시다. 아! 아니, 뭐 이럽니까? 예, 어렵네요. 썬거이 선수가 아이디가 마법의 바람이거든요. 네. 예, 네, 마법의 바람인데 이건 뭐 마법의 오래군주네요. 자, 최대 카드 한 장이라도 아껴놓고 죽으면 죽음의 네. 메아리를 카드 한 장 뽑고 허소 걸렘이 죽으면 손상된 걸렘으로 태어나게 네. 천벌의 토템도 좀 아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배우자 네, 어렵네요. 네, 24억 분의 1의 사나이 중국에서 50만 명이 넘게 모인다고 합니다. 아마 끝날 때쯤에 100만 명 갈 것 같은데 그, 예, 예, 이러다가 그리고, 막... 예, 어떤 약간 중국에서 이제 핫스톤 많이 시청하는 지역의 경우에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중국인들 많이 그 시청하고 부르는 저녁 시간 때 했으면 100만 명 넘었을 거다. 그럼요.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그래도 첫 번째는 조금 약간 여기다가 요거는 좀 이 정도 더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그러나 그렇다고. 아니 이러면 딜러서 달리기로 가야 돼요. 불꽃 토템으로 다 때리고 하나는 딱 확실히 제압하고요. 네, 토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부대장이 나가면서 또 6딜 하니까요. 네, 아니면 지금 네 아르거스 그 부대장까지 내서 아니요 다 잡죠 지금. 네. 네, 다 잡아요 다 잡아요. 네. 내서 그렇죠. 왼쪽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애 쳐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치고 오 대박. 쳐서 네. 야 좋네요. 야. 오 박수 예, 이게 진짜 박수 나올 예, 플레이였고 예. 이러면 이제 두메모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두메모 아직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막 무조건 막 훌륭하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조금 애매합니다 부대장으로 뭘 지을 것이냐 이제 왼쪽 골장이 네. 잡고 예. 네. 뭐 허사비 골렘하고 변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어쨌건 뭐 보호막을 예, 남겨주는 그렇죠. 선택이 훨씬 좋죠 예. 글쎄요. 그렇게 우아는 네 그렇게 우아한 상황 같지는 않아서 아르거스로 1공격을 만들어준 다음에 힐토템을 버리고 그 다음에 범폭 네. 돼지무기 하면 아 필드는 네. 다 잡을 수 있네요 예. 근데 이게 돼지무기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경기 무조건 치거든요 지금 아르거스 아르거스 네 그렇죠 그냥 아 나중에 어쨌든 이걸로 제거하게 한 다음에 이게 순서가 네. 달라서 그렇지 어차피 방식은 같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그렇죠. 이 서리바람 서리드 체력을 좀 남겨놓고 예 네, 번개 뭡니까 여기서 혹시 어휴 아 무섭게 나왔어요. 네. 아 제가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휘둘러치기 나올까? 아라키르도 없거든요. 여기서 휘둘러치기 나오면 진짜 이거는 상대방이 빅덱이라서 이제 필드를 자신이 카드를 거의 3장 있고 상대방 1장 있고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투닥투닥 하면서 이길 생각이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그다지 좀 훌륭하지 좀 못하게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첫발! 이런 것도 필드 정리를 못하죠. 못하죠. 예, 가운데 서리는 남을 수밖에 없고. 네, 대지부위까지 써서 뭐 하나의 데미지가 뭐. 근데 이제 후반에 네, 어쨌건 진짜... 예, 피니쉬를 감안을 한다면 대지무기는 아껴야 돼요. 네. 무조건 아껴야 되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나이런 사냥꾼이야는 무슨 예, 복사했었던 라그나로스 둘 다 잡고 난 다음에 튀어나오질 않나. 이 분위기면 4대0으로 되거든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 대지무기 이게 모든 걸 걸고 있는 건데 이러다 GC의 대전력이 딱 나와가지고 카드 두 장 들어오고 빡 해버리고. 네, 지금 최승환 선수 대게는 아라키르도 없고. 네, 천벌 한 장 딱 그 남아 있을 텐데 그걸로. 네. 드로우. 네, 일단 드로우 해야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만리장성의 견고한 네. 벽을 쌓입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벽을 쌓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아,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덱이 좋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는 무조건 흑기사는 있었어야 된다고 봤고, 아, 좀 이 덱은 좀 아쉽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드루이드로 이제 맞불을 놨어야 된다. 이런 네, 아, 저는 예, 좀 드루이드가 낫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굉장히 좀 아쉽고요. 좀 너무 무기력하게 경기를 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사실. 박빙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는 체력만 비슷하지 무기력하게 지금 지고 있는 거라서 아,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최승환 선수. 네, 예. 근데 최승환 선수가 사실상 지금의 그 램프 드루이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거의 능마 법사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었는데 안 됐었단 말이죠. 그거는 최승환 선수가 최후의 순간까지 몰렸을 때 가장 자신 있는 레이나드 흑마를 플레이하고 싶어서 네. 였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만약에 선고의 선수에게 져서 3대0 상황이 되면 최승하를 네. 이 자리까지 올려준 그렇죠. 레이나드 흑마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나온 카드만 되겠죠. 절대 이 나이런 사냥 분야를 쓸 수 있는 각이 나와도 다른 카드로 잡고 그렇죠. 안 보이죠. 그리고 네. 세나리오스까지도 감추면 네. 세경 경선 키카드를 숨기면서 경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 어렵죠. 도발 카드로 딱 예, 살짝은 벌어졌는데 네, 이러고 두 메모를 장착을 해서 두 메모로 예, 상대의 아, 왜냐면 이게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 어떻게 응원 안 합니까? 예. 어떻게 응원을 안 하겠어요? 누구나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고 있고 예. 자 이게 지식의 고대 정령으로 상대방이 불의 정령과 바꾸고 자신은 다시 기대 예, 지식의 고대 정령으로 카드 드로우도 예. 가능하고요. 그게 최선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 예, 네, 속칭 우리 소누나 태양길잡이는 또 살아있기 때문에 네, 숲의 소호자로도 뭐 예. 숲의 소호자와 근데 숲의 소호자는 아낄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뭐 굳이 써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교환해도 예. 너무 유리해서 예, 지금 뭐 정글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1 데미지 주고 네 그냥 이제 태양길잡이로 바꾸고 그럴 생각이군요. 진짜 그 손발에 묶어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짝도 못하게. 아니 이길 때 보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스위치오 선수가 경기할 때도 혼자 했어요 사실. 네. 진 것도 혼자 게임한 느낌이고 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네. 점점 한 명이 진것도 너무 잘합니다. 잘해도 과하게 잘할 정도 과하게 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우 정말 아니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잘한 선수 한 명 없습니까? 있죠. 근데 정말 너무 침착하고 네. 와, 이거 최승환 선수가 이 급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게 주술사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네. 급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직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술사고요. 두 번째 예 마법사. 네, 이거 항상 이 마음이 평온해야. 네. 뭐 주문도적도 마찬가지고. 네. 아, 좀 아쉬운 경기가 났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끝나지 않았고요. 네, 끝나지 않았고 최승환 조금 더 멋진 경기. 최승환 등마법사. 흑마법사 한번 기다려봅시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최승환 선수! 파이팅!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중국 최강 정고이 선수를 당해낼 수는 없는 걸까요? 정고이 선수가 3대 0으로 3세트까지 가져갔습니다. 네, 확실히 어떤 덱의 구성이나 플레이가 한국 메타와 중국 메타의 어떤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중국 정고이 선수가 사용한 덱 자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선수들이나 유저들은 이런 무거운 덱보다는 어느 정도 킬각을 잡는 메타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네.
늘어질수록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정거희 선수가 안정감 있게 잘 버텨냈고 안타깝게도 최승환 선수는 킬각을 잡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흑마법사가 나올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나 정거희 선수가 초반에 이제 도발로 상대를 잘 막아내고 계속해서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이게 어찌됐든 최승환 선수의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그 무거운 덱을 어떻게 그러면 잡아낼 것이냐는 네. 뭐 아예 거인 덱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 네. 레이나드 덱으로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최승환 선수한테 다음 덱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덱 고르셨나요? 9번 흑마법사 하겠습니다. 네, 9번 흑마법사 고르셨습니다. 자, 네. 4강에서도 흑마법사로 정말 최강의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본인이 그리고 실제 뭐 전설을 처음 달게 된 것도 흑마법사였고 네네. 자 이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최승환 선수에게 여러분들 지금 한 경기만 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최승환 선수에게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응원의 박수와 함께 그러면은 경기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4세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인데 네 추모업 한번 하고요 네 벌써 1시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아직 예. 아직 그런데 네. 경기가 끝나기 직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위니 흑마법사가 이 램프 드레이드에게 꼭 좋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네 쌍군 쌍포 드루이드 네. 야 이거는 네. 결국은 천벌 잡고 있고 이게 진짜 드루 상대로는 정말 내기 싫은 예 네. 두려운 카죠 화염 인프거든요 네 그런데 첫 패에 저걸 안 내면 네. 그렇다고 공허방랑자를 낼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도발 카드는 공격력 좋은 내 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주는 거지 예 네. 첫 패에 공허방랑자 이렇게 첫 선패에 딱 나가고 그런 거는 좋은 아니 아니죠 근데 네. 그렇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최상선 선수가 선수한테 굉장히 실패했다고 봐요 네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까운데 아, 대순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좀 되지 않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예, 레이나드 흑마로 이제 나머지 네 경기를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밖에 없다. 예, 자신이 네, 가장 잘하니까요.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예,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서린이 나와주면 최승환 선수에게는 나쁜 상황 아니죠. 네. 궁수로 툭 쳐주고 예. 네, 영물로 잡으면 되니까요. 근데 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이제 키카드가 먼저 잡혀버렸고요. 네. 1레벨에서 역시 공격력을 가지고 최대한 딜을 해주는 게 화염 인프인데 화염 인프가 잡혀서 지금 초패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상황이면은 또 이거 또 라그나로스에 진짜 신나게 얻어 터질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많고요. 뽑고 영혼의 불꽃을 이제 쓸 생각인 거죠. 네. 네. 이제 압도적인 하나만 쓰고 그리고 필드 카드를 좀 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손패도 지금은 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은 예, 좋은 판단이네요 숲의 소호자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더라도 휘둘러치기 각 정도는 조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침착하게 해야 돼요 또 서린 바람 서린 네 카드가 아주 많죠 예, 예. 이러면 뭐 휘둘러치기와 함께 필드를 예, 정리하기 좋으니까 예, 두 앞으로 이제 뒤 올려주고 잡아내고 최승환 선수의 빠른 템포 지금은 정거희 선수도 평소에 정거희 잡지 않게 약간 빠르게 하고 있긴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최승환 선수가 확실히 그래도 이후에 버프 카드들이 딱 적절하게 나와서 필드 잡고 있는데 제발 이게 오른쪽에 십자가 정자 오른쪽에 제발!
아우, 이것도 괜찮고. 아, 썩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도 이제 차선이 됐어요. 네, 차선. 달려장. 그렇죠. 달려. 그리고 이런 거 찍는 거죠,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날아가도. 달려. 예. 네. 네, 그리고, 네, 여기서. 1만 원, 2만 원짜리 날아가는 건 크게 네. 아깝지 않아요. 사실 노움보다는 그래도 도발카드 때문에, 예, 올빼미가 좀 딱 침묵해주고 네. 달리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좀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체력이 아직까지는 무섭지 않아요. 변신 누르고 그대자 잡고요. 이럴 때 크게 나와야 됩니다. 예, 파멜의 수호병이라든가 파멜 라중 지금 많아도 딱이고 좋죠? 예. 아, 아니에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광역기 빠졌고 예, 하나 빠졌고요. 숲의 수호자만 예. 안 나오면 되거든요. 일단 숲의 수호자와 변신 쓰면 또 이게 카드 두 장을 잡고 필드 싸움에서 정구의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 아 이것도 무섭죠. 발 굉장히 무섭죠. 변신해서 젊은 여사제 야 좀 리로이를 그냥 내버려야 되는지. 오 정구의 진짜 셉니다. 딱 필요한 거 들어와주고 있고 예. 이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는 리로이가 달려서 잡아야죠. 달려야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종자로 바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힐카드를 또다시 아껴놓는 정거이. 그래도 어쨌건 네. 힐카드를 다시 한번 손에 모으기는 정거이. 센다리우스라도 나오는 날에는 혹은 휘둘러치기도 한 장 남았고요.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고 휘둘러치기 나오나요? 자, 뭐가 나옵니까? 어우 이건 다행이죠. 예 아끼겠죠. 예 이번 턴에 아 뭔데 예. 네 이러고 변신 써서 잡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후에 뭐 힐카드 연달아 쓸 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할 거면 좀 만화 하나 아깝더라도 아 리로이가 빠졌기 때문에 예. 네, 한 번은 쉬어도 되겠죠. 아 네 힐해야죠. 힐해야죠. 왜냐하면은 예, 약간 예 이거 안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네, 확실히 정구의 선수가 더 잘합니다. 네, 이건 정말 우리가 네,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침착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1경기가 너무 컸어요. 야, 1경기에서 그 아직 그 경기 이겼으면 몰랐습니다. 예, 예, 그 파멜의 수호자를 예, 네. 아, 파멜의 예언자 그거를 예, 그 라그나스로 그 20%의 확률로 잡아낸 이게 뭐 네, 그때부터 진짜 엄청나게 아, 썬고이 예, 진짜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막 거의 한 7, 80% 정도의 한국인들이 유러피안 도적 예, 그리고 위니 흑마법사 막 이럴 때 보면 대만 선수들은 그렇게 드루이드하고 솔사를 좋아했어요, 초창기에도. 그렇죠. 예, 아, 역시 이 단단함은요 예, 만만 뒤, 예, 뒤로 가는 후반을 보는 예, 천천히 하는 플레이를 정말 좋아하고 잘합니다. 네, 더 역대급으로 예. 잘하죠. 예. 네, 중국 선수들의 이런 느낌, 특히 거인 흑마 그리고 램프 드로이드, 예. 네, 장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상화 선수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야 이 중국의 이 정거이의 벽은 다음 시즌에도 정거이 와야 예. 됩니다. 예.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다시 한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고 싶습니다. 아. 야, 야 이렇게 순대도 안 되게. 야 정말 근데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 네 최고의 시나리오로 진짜 나온 거예요. 예. 탁구, 배드민턴, 예. 뭐 축구, 축구는 우리한테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뭐 바둑. 예 타국에 가가지고 뭐 16강, 뭐 중국의 자존심 국이고 체면 국이고, 예 8강, 4강. 야 그 막 13억 인구에서 뽑은 이 선수들이 왔는데 네. 한국에 다 밀려. 근데 홀홀단신, 혈혈단신, 야 일당백, 네. 일기당천의 정구호이가 아, 한중 마스터즈를 정복합니다. 네, 자신이 우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유 있고요. 경기석에 들어가면 조금 긴장할 것 같긴 한데 자신 있습니다. 네. 내가 우승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정구호이의 벽을 넘기에 최승환 선수의 오늘은 솔직히 부족했고 네. 이 여유, 이 배짱, 이 모든 이 부분에서 정구호이 선수가 오늘만큼은 최고예요. 예, 우리나라 선수보다 압도적이었고 4강 경기에서 대한민국 최강 선수 중 한 명인 세시오 선수마저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잡아냈거든요. 그렇죠. 다음 네. 시즌에 다시 한번 저희와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겸손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팬들도 좋아해요 정거희. 네, 그런 정거희 다음 시즌에 꼭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우승 예,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곧이어서 이제 멋진 하이라이트 영상이 또 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결승전 예, 열심히 한 최승환 선수와 그리고 네 대단한 실력, 정말 현재 이 정도 실력이라면 뭐 유럽 선수들이 더 잘한다, 네. 뭐 북미 선수들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의 수준은 거의 네 그냥 세계가 거의 이제 표준화 즉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확실히 네. 최승환 선수는 저는 이런 대구성이 오늘은 정말 이게 이제 여기서 솔직히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돼요. 네, 다른 것보다도 다른 모든 측면을 넘어서 여기서 불꽃의 톱텐 나간 거는 진짜 조금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스였죠. 네. 이런 미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톱텐 깔았어야 되는 건데. 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은 4만화였고요. 4만화에서 쓸 카드가 몇 장 있습니까? 네. 심지어는 정신장애까지 있어서 뭐 어떤 상황에서도 변수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최승환 선수 너무나도 안타까운 네. 판단을 했었고 네. 끝까지 주도권 한번 잡지 못했어요. 네, 주술사가 드루이드 상대로 끝끝내 주도권 쥐면서 플레이하는 거는 네, 드루이드가 아, 저 토템을 잡기에 이 카드 쓰긴 좀 아까운걸? 그거는 계속 유도해야죠. 이러면서 주저주저 할 때 네, 이런 주술사의 값싼 토템들이 쫙 깔려갖고 네. 필드를 잡고 이런 형태로 이기는 거였는데 게다가 을피시장은 정자가 저는 이런 드루이드에게 별로 쓸모도 없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있어서 활용이 잘 되면 좋죠. 그렇죠. 근데 불꽃의 토템과 함께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허락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번 드루이드에게 있었는데 그쵸. 나 이런 사냥꾼이야 한 장 흑기사 한 장 있었어요. 전 이걸 부족했어야 네. 됩니다. 네. 예, 지금 세 경기 연속 뭐 해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그나로스에게 계속 캐리 당했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어쨌건 카드 게임은 멘탈 스포츠란 말이죠. 예, 이 멘탈 스포츠는 멘탈이 흔들리거나 깨지는 순간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그 라그나로스 20% 제구력 거기서 최승하 선수가 멘탈이 심하게 예, 네. 타격을 입었던 거죠. 저는 네, 저희가 저는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예. 아예 저쪽으로 그냥 저희가 예. 붙어가지고 나는 또 김정민을 또 좋아하니까 네, 저는 예, 좋아해요. 예, 그런데 지금 마음은 솔직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너무나도 아쉽고 이런 결승에 올라와서 정말 아주 많은 하스스톤 팬분들은 사실 경기를 지면 질책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할 수도 있게끔 선수 질책이 좀 심할 때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저 역시도 쓴소리를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 오늘 그동안 최승하 선수의 경기 중에서는 가장 못했어요. 네, 그건 사실이었고 1경기만 괜찮게 했는데 이후부터의 운영, 덱 구성 아쉬웠습니다. 그쵸, 예. 이런 세계 수준의 선택, 네, 덱선택이 예, 포함해서 예, 굉장히 아쉬웠고 예, 여기서 조금 더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신이 자신 없는 영웅이더라도 뭔가 좀 선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 마지막 흑마도 저는 대안이 아니었다라고 봤고 계속 그렇게 예, 진행했기 때문에 아쉬웠고요. 예, 예, 하지만 그런 게다가 예, 오늘은 그렇지만 우승까지 네. 최승하 선수의 편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중 마스터즈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곧 저희가 2차 한중 마스터즈로 오는데 그때 우리가 중국의 병 예, 높디 높은 이런 벽을 뚫을 수 있을지 저희 기대해 보면서 예. 저희 또 이제 하나 광고 예. 하나 보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희 선수가 우승자 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보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챔피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决赛的感觉怎么样？得到冠军非常的开心。虽然今天的比分是4比0，但是对手的实力并不是很多。只是今天可能我的运气稍微好一些。 네, 결승에서 우승을 해서 매우 기분이 좋고 오늘 비록 4대0으로 이겼지만 상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운수가 좋아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카드가 잘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 정거희 선수가 드루이드를 이번 결승전에 처음으로 모습을 선보였는데 대구성에 있어서는 한국 선수들에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현 네, 메타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무거운 대구성이었는데 특별히 이 드루이드의 무거운 덱으로 구성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你现在出场的德鲁伊的那个速度不是韩国主流牌局的速度，比较你的牌局是比较慢的，为什么这种选择这种牌局？因为我之前用过那个萨满和术士，对方可能会采取快攻来针对我这两个职业。 그 직전에는 뭐 흑마술사나 흑마법사나 그다음에 이제 주술사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속도가 좀 느린 그런 덱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상당히 좋아하는 네. 네, 침착한 스타일이군요. 사전 인터뷰 때 확실히 모든 직업을 이제 다 마스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고희 선수가 이제 우승하기 전에 우승을 하면 가장 뭘 하고 싶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싶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싶다고 네.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부모님께,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영상 편지라도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네. 看, 저, 照相机, 给妈妈, 说一句话. 妈妈, 我爱你. 엄마, 사랑합니다. 가장 짧지만 마음이 진심이 담긴 그런 표현이죠. 네, 저. 네. 뭐 비록 안타깝게 4대 0의 패배의 쓴잔을 마셨지만 그래도 이번 대회가 첫 대회였고 이렇게 그렇죠. 결승까지 올라온 그리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그 하스스톤 최승하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승하 선수 네. 그 오늘 그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상대방 메타를 파악 못해서 네,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좀 무거운 스타일이. 네, 네. 카드 드로우 운이. 그거랑 상관없고 정말 네. 하면서 게임하면서 중국 분들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네, 많이 배운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하스스톤이 저희 한국에서는 뭐 전형적인 메타가 좀 많이 이제 전형적 고착화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과 붙어보면서 좀 다른 스타일도 경험을 해보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충분히 경험이 되니까요. 뭐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 대회가 이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하스스톤 선수 가스스톤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 시상에는 온게임넷의 임태주 국장님이 시상 도와주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준우승 하스스톤 선수입니다. 하스스톤 선수에게는 꽃다발과 만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축하해 주세요. 네. 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승환 선수. 블리즈컨의 진출권 선발에서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 도움주신 인태주 국장님과 아우리 양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우승자 시상입니다. 우승자 시상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전략기획 부문을 맡고 있는 해밀턴 추 부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정거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거희 선수에게는 꽃다발 그리고 2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16강, 8강, 4강까지 중국의 열세 속에서 그렇죠. 이 결승에서 정상에 올라선 정거희 선수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상을 함께해 주신 해밀턴 추 부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자리를 다시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부터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예, 선수들도 같이 자리해 주시죠. 네. 네. 이쪽으로 같이 오시죠. 예. 예, 네. 기쁨을 같이 나누시죠. 마지막이니까? 네, 네. 마지막이니까 함께. 자, 정거희 선수도. 자, 아, 이렇게 선수들도 매주 만나니까 익숙해지고 그렇습니다. 친숙해지고 했는데 벌써 하스톤 한쪽 마스터즈가 막을 내리게 네.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팬들의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더 가깝게 그렇습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e스포츠 역사상 이렇게 선수와 저희와 팬들과 가깝게 그러네요. 리그를 진행했던 적이 없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보시는 분들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아, 괜찮았다고 합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중 마스터즈는 다음 시즌을 또 기약하고 있고요. 아마 정확한 일정은 따로 이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9월부터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고요. 8월 달 부로 또다시 여러분들의 참여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최승환 선수처럼 네. 이곳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8월 달에 전설 다세요! 전설 다시고 예선 참가하시면 됩니다.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박태민에서도 다시 선수로 참가하시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원해봅니다.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 1이죠. 이제 2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재밌는 경기, 명경기, 열정적인 선수들의 모습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저희 9월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 2 기대해 주시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